농사철이 다가오면서 농업인들을 위한 2017년도 상반기 농업기계 안전교육이 열렸습니다. 지난 2일 농업회관 대강당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해 임대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계 안전교육이 열렸는데요. 연 2회에 걸쳐 임대농업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교육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마련했습니다. 이번 교육에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운전자 교통안전수칙 등의 특강과 임대사업 성과 분석 및 2017년도 계획 설명 등으로 진행됐고, 야외에서는 잡곡수확기, 탈곡기, 이식기 등 기계화 영농에 필요한 신기종 농업기계를 전시해 농업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.